아이고 편하다. 잠들 뻔했네. 진짜 잠들 뻔했어. 와 근데 진짜 편하다. 와 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눕방을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1만 명이 리뷰한 빈슨 메시프에서 나온 작충 매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 달 정도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사용한 사용 후기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좋아. 누워봐. 좋지? 좋다니까. 자 오늘 영상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에 빈슨 메시프를 포함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한해서 4인용 원터치 텐트 어반 스위트 4를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두 가지 자축 매트는 빈슨 메시프의 프리미엄 OT 시그니처 8T입니다. 프리미엄과 시그니처는 이 종류의 차이고요. OT와 8T의 차이는 이 두께의 차이입니다. 프리미엄 OT는 더블 사이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8T는 싱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그 두 위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OT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는 일단 더블 사이즈입니다. 이 긴 면이 190cm고요. 그리고 짧은 면이 133c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정말 푹신하고 편안하게 잘 잤어요. 아까도 이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잠이 솔솔 오는 정도로 진짜 되게 편안하고 푹신푹신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두께가 OT라도 8T가 물론 더 두껍긴 하지만 OT라도 충분히 두꺼운 두께이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이럴 때에도 충분한 그런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파쇄석 위에서도 이 놓고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얼마나 배기는지. 근데 배기는 건 정말 1도 없이 보호해주는 정도의 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피치스킨 패브릭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매트한 느낌입니다. 느낌 자체가 매트한 느낌인데 방수도 좀 된대요. 그래서 방수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자축 매트 같은 거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위에다 물론 뭐 다른 이불 같은 걸 하나 더 덮기는 하겠지만 이불에 묻는 게 또 스며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축 매트까지도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축 매트의 방수가 또 그래서 중요한데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목말라. 아 물 마셔야지. 무슨 짓이야? 어떡해. 걱정하지 마. 빈슨 메시프는 방수가 된다고. 야, 나 좀 닦아줘라, 나 좀. 진짜? 나 좀 닦아줘. 아니, 있어봐. 이리 와봐. 자, 여러분, 지금 방수가 요 물 그대로 이제 고여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요거 닦아줘봐요. 네, 요 바로 그냥 없어집니다, 이렇게. 방수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바람 넣는 쪽이 이 사이클론 밸브라 그래가지고 바람이 더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그런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자축 매트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수준의 자축 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클론 이중 밸브라서 장시간 사용할 때도 바람이 새지 않고 조금 더 탄탄하고 빵빵하게 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브이로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대로 그리고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끼리 호환이 되면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호환이 되게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3인 가족도 있고 5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2인이면 무조건 2인, 1인이면 1인 세팅으로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캠핑 용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한 아이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축 매트가 바닥에 고르지 않은 면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R밸류 값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의 R밸류는 4.7입니다. 이 4.7은 4계절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 자충 매트를 조금 더 빵빵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는 빈스메시프에서 나온 에어 펌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주무셔도 되는데 완전 빵빵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게 앞에 주입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는 거 이렇게 쑥 넣어 주시고요. 이야, 완전 빵빵해, 완전 빵빵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시그니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그니처 팔티예요. 두께가 일단 OT보다 훨씬 더 두껍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스판덱스라는 재질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푹신한 것도 훨씬 더 푹신하고, 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훨씬 더 탄력 있게 조절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힘을 받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제가 힘을 많이 받는, 배가 많이 나온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엉덩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눌리는 부분 있잖아요. 눌리는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서 힘을 받는데, 이 스판덱스 부분이 체중을 전신으로 좀 분산시켜준다고 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이런 게 되게 좀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수 되겠죠? 저 이제 물 안 마실래요? 네, 이 상판을 보시면 약간 엠보싱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장시간 사용을 해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박 이상 하는 그런 팀한테, 특히나 장박하거나 이럴 때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박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1박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일단 1박 이상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바람 빠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뭐 힘이 막 엄청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스판덱스라는 거 자체가 탄력도 좋고 뽀송뽀송하고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그래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알밸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그니처 알밸류는 5.3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사계절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셔도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그니처 8T짜리는 제가 솔캠 가면은 이렇게 야침 위에서 올려가지고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한기도 잡아주고 푹신푹신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외에 다른 바닥 공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올리고 그냥 침낭 하나 덮고 자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제가 자주 쓸 것 같네요. 여기 밸브 부분인데, 밸브가 이중 밸브입니다. 이 안에 지금 이 충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알밸류라든지 그런 게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퀵 사이클론 이중 밸브라고 불러가지고 황동 주입구가 아니라서 이중 밸브로 장시간 사용 시에 공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더 오래 푹신푹신하고 빵빵한 그런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 주입이나 배출할 때도 이 황동 주입구보다 이 사이클론 밸브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빈스메시프 자충 매트는 불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불량에 대한 무료 그 얘기를 그 AS 측에 얘기를 하면은 무료로 교환을 해줍니다. 만약에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사용하면 알겠죠. 이제 불량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불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만약에 AS를 맡기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실 AS가 안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바람이 들어간 게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찢어지거나 빵꾸가 나가지고 바람이 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스티커, 이런 패치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인이 찾아가지고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야,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짱캠핑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벤트로 그 빈스메시프 다섯 글자 글로 남겨주시면 4인용 원터치 텐트를 이벤트로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짱캠핑 리뷰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잡아. 애쓴다. 애쓴다 했어.